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? 직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전원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지금부터 이 타운하우스를 직접 답사해 볼 건데요. 아, 저라면 이 마을에 돈 주고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두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볼까요? 친구 따라 강남 간다. 오늘 돌아볼 신현초 인근 타운하우스를 보며 제가 내린 총평입니다. 이 지도 좀 보세요. 분당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죠. 이 정도면 분당 따라 강남까지도 하루 생활권이라 볼 수 있죠. 광주시 오포읍의 수많은 전원 마을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마을을 선택한 이유, 바로 이 막강한 초인프라. 하지만 경사가 상당하죠. 게다가 길도 좀 복잡한 것 같고요. 이쯤에서 스물스물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가만 있어봐, 지하철도 근처에 있나? 또 버스 노선도 궁금해지네. 초중학교는 근처에서 봤고, 근데 더 중요한 것, 여기 살면 고등학교는 분당 학군 가나? 큰 병원이나 대형 마트는 당연히 있겠지.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 거지? 그나저나 빌라가 너무 많은데 이건 뭐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? 어때요? 이 정도면 대략적인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으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. 이 동네 교통편이요. 다른 타운하우스들 순식간에 오징어로 만들어버립니다. 핫하고 힙한 서현역까지 불과 6km. 이 정도면 거의 역세권 타운하우스라 볼 수 있죠. 버스는 어떨까요? 마을 아래 큰 도로 쪽으로 나가면 초인프라답게 정말 다양한 버스가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150번 판교, 양재, 서초를 지나 무려 종로와 서울역까지 올라가네요. 하지만 2018년 오포읍의 인구는 무려 10만 명을 돌파했죠. 출퇴근 때 이 마을 도로 끔찍한 지옥으로 둔갑하니까요. 미리부터 가고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. 초인프라 마을에서 교통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군이겠죠. 초등학교는 800m 위치에 신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또 중학교는 1.3km 떨어진 신현중학교가 있고요. 근데요,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네. 여기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원래 이 동네는 분당 학군을 적용받는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인구가 늘어 근처에 신현중학교가 들어섰고, 학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멀리 광주 광남고까지 갈 뻔했는데 저승길보다 먼 통학길! 결사반대! 결사반대! 주민들의 이 한마디에 바로 꼬랑지를 내렸다는. 현재 고등학교는 인근 분당 학군으로 진학 가능! 차로 10에서 15분 사이 언덕 넘어 분당 대진고 또는 순회고로 등하교할 수 있겠네요. 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이 동네 오시면 일단 동네 주민분들께 큰절 한번 올려야겠습니다. 병원이요. 이거 하나면 끝이죠. 분당 서울대병원 여기 있습니다. 큰 마트요. 이 정도면 될까요? 분당 이마트 여기 있네요. 공원은 율동공원까지 충분히 운동 삼아 다닐만 하고요. 바람 좀 쏘이고 싶으면 여기 중앙공원까지 오케이! 뭐 말만 하세요. 다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초인프라 타운하우스의 특권! 바로 옆 동네 친구가 천당 밑에 있다는 그 분당 아닙니까? 이래서 친구 잘 둬야 한다니까요.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! 이 마을의 가장 큰 문제, 바로 이 난립한 빌라와 꼬여버린 도로. 이미 매스컴을 통해 유명 인사가 된 난개발 대표주자가 바로 이 동네.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고요? 시 차원에서 행정구역 분리, 지하차도 등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글쎄 쉽진 않아 보이네요. 타운하우스로 이 지역을 고려 중이시라고요? 그럼 이 부분 직접 현장에 와서 꼭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어때요?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저라면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마을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
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단점은 이렇고요.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